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우리 수산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수출길이 막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진짜 소비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 그게 좀 걱정되지. 어획량을 많이 잡아도 바다에 있는 수산물을 많이 애용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고, 유통주기가 짧은 수산물 특성상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수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수협의 다양한 활동을 알아보자. 수협중앙회는 새 벽두부터 발빠르게 대응했다. 건물 주요 이동 동선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내부 감염 대책을 마련하고, 로비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상근 직원과 내방 고객 등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 업무 지속 계획을 가동하고 비상 대책반을 꾸려 조합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또 수산물 유통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수산물 유통 대책반을 운영, 수산물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더불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긴급 소비 촉진 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판매와 같이 오프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방식을 선보이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내고 있다. 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 임직원이 동참해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한편, 혈액 수급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지역조합과 어업인들의 피해 지원 활동 열기도 중앙에 못지않게 뜨겁다. 민물장어 양식 수협은 일주일에 두 번 아주 특별한 도시락을 만든다.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의 의료진들에게 보낼 도시락이다. 두 마리 여근장 그람수가 한 지금 살 무게로 한다면 한 400g 가량 되거든요. 대구 의료진들 힘내시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민물장어 양식 수협에서 처음 준비한 장어는 약 3톤. 도시락 15,000인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맨 처음에 우리 수협에서 사업을 1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조합원님들도 참여하겠다라고 자진해서 이렇게 한 지금 현재 한 100개 업체에서 지금 참여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조합원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은 건 마찬가지. 그러나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 어업인들이 기꺼이 마음을 모은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광주에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된 도시락은 매주 두 번 대구 의료진에게 따뜻하게 전달된다.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고 시련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진리를 민물장어 양식수협이 달구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의 달빛 동맹을 통해 실천 중이다. 여수수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타 지역의 보유 혈액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명 나눔 헌혈 봉사를 실시했다. 또 여수수협 임직원과 여수수산물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참여해 모은 성금과 마스크 10만 장을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완도금일수협은 대구의 완도산 해조류를 지원하며 희망 나눔에 참여했다. 폐건강에 좋은 해조류를 섭취하고
더욱 힘을 내 위기를 이겨내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이다. 사나운 파도와 싸우면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큰 힘이 되었던 어업인들의 저력은 경상도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수협 세 곳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 마산 수협은 3, 4월 본점과 지점에 입주한 임대점포 8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폐류살포 양식수협 역시 같은 기간 본점과 지점에 있는 임대점포 3곳이 내야 할 임대료를 50% 인하했다. 진해수협은 임대점포 2곳의 임대료를 30% 적게 받는다. 또 지난 3월 22일에는 각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전 조합원 1,500명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무상 배부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통영에 위치한 근해 통발 수협, 멸치 권영망 수협, 멍게 수협, 굴 수화식 수협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시민들 돕기에 동참했다. 이들 수협은 통영시와 함께 매주 한 번씩 총 8차례에 걸쳐 건어물과 함께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보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 지역인 제주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제주 어류 양식 수협은 조합원들이 양식장 관리용으로 갖고 있던 마스크를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호흡하는 수협의 연대의식이 빛을 발한 것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선 곳도 있다. 구룡포 수협이 포항시와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방식 수산물 판매는 판매 첫날 아침부터 차가 몰리면서 준비한 화로회 등 수산물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 포항에서 시작된 이 기발한 판매 방식은 소비자와 어업인 모두를 만족시키며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동해수협은 오징어 할인 판매 등 적극적인 판촉으로 주목을 받았다. 동해수협몰에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준비된 물량이 완판되고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역조합의 분투에 힘을 보태며 수협중앙회도 어업인들을 위해 직접 팔걷고 나섰다. 대풍년임에도 코로나19의 소비절벽과 가격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멍게 소비운동에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멍게뿐 아니라 다른 수산물들도 수협 쇼핑과 오프라인 수협마트에서 대대적인 할인 등 소비 촉진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26일 양일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양식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수협본사에서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진행했다. 앞선 4월 24일부터 4일간은 세종시와 광주에서도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판매 원가보다 최대 약 40% 할인된 가격에 신선한 양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서울, 세종을 비롯해 광주, 제주, 하동,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함께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총 300억 규모의 경영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항목을 보면 피해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어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로 전환해주는 경영회생자금도 마련했다. 임준택 회장도 어업인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질적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3월 23일 수산업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것도 그 일환. 건의문에는 고사 직전인 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임원들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어업인과 수협은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이다. 모두의 하나된 노력으로 결국 코로나19의 거친 파도를 이겨낼 것이다.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또 대구 시민 여러분, 특히나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힘이 되고자 저희가 힘을 좀 보탰으니까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민들도 많이 박수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빨리 진정되고 우리 어민들 고기도 좀 많이 잡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잘 극복해가지고 좋은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